我们相信，在天上比在地上，在宇宙比在地球有更大的可能性。更加的尖端航空产业技术，更加本质性的宇宙原理，更加发展的人类生活，使用理念惊人的奇迹，开创航空宇宙的未来。航空宇宙的未来将由我们开创，韩国航空大学。중국친구들안녕하세요주말잘보내셨나요유학생활을위한한국어시작하겠습니다먼저복습할게요부시샤1번我八点起床用韩语怎么说저는8시에일어나요八点저는8시에일어나요2번下午2点帮我做作业吧오후2시에숙제좀도와주세요숙제좀도와주세요3번我星期二学习游泳나는화요일에수영을배운다4번那部电影下午3:30开始그영화는오후3:30에시작한다시작합니다5번请教我一下韩国语한국어를좀가르쳐주세요6번请给我打电话저에게전화좀해주세요나에게전화좀해주세요또对吗那7번昨天有考试了어제숙제어제시험이있었어요어제시험이있었어요3天后有韩语考试3일후에한국어시험이있어요但是我们学习了3天后还有昨天不是어제3일후其他的啊其他的表现有啊你们记得吗说了回答了吗好那么我们看看吧저는8시에일어나요8시8시저는8시에일어나요写数字也可以写这样8시也可以오후2시에숙제좀도와줘요오후2시에숙제좀도와줘요나는화요일에수영을배워요화요일에수영을배워요其他的那个星期也可以用월요일수요일목요일금요일토요일일요일그영화는오후3:30에시작해요3시반에시작해요예그에이한국어를가르쳐주세요나에게전화를해주세요또저양쇼라아어저께어제시험이있었어요어제어저께이해한다저는사흘후에한국어시험이있어요수티엠마아부대하어니먼떼라3일3일후사흘3일후나4일후너4일4일너나흘这样回答了好吧好那今天呢是第十二课十二课就是题目是打算계획계획你们的计划是什么여러분의계획은어떻게되세요就是这样学习能说自己的目的自己的目的还有能说打算或者计划나의계획나의계획을말할수있다学习了解连接文连接文学习这样的还有今天的语法으로가다오다다니다아用这个怎么说는데니은데은데는데전에아什么内容我们自己看一下绘画绘画今天的绘画주말잘지냈어요老师今天刚开始的时候跟你说了주말你跟你们说了주말잘보냈어요주말잘지냈어요就是周末怎么做什么了
周末做什么了? 주말 잘 지냈어요? 네, 부모님께서 저를 만나러 오셨어요. 그래서 함께 놀러 갔어요. 어디로 놀러 갔어요? 그저께는 경복궁에 갔었고, 어제는 롯데월드를 갔었어요. 저도 전에 롯데월드에 갔었는데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就是这样的内容. 我们继续看一下. 주말 잘 지냈어요? 그럼 朋友 예지영 说 주말 잘 지냈어? 周末做什么了? 네, 好. 부모님께서 저를 만나러 오셨어요. 月的父母过来了. 从中国到 한국. 过来了. 부모님께서 저를 만나러 오셨어요. 만나러 오셨어요. 그래서 소위 然后呢 함께 놀러 갔어요. 함께 놀러 가서 같이 왔어. 所以 민주在问了 어디로? 去哪儿了? 어디로 놀러 갔었어요? 어디로 놀러 갔었나요? 그저께는 我们上次学习的内容 그저께는 경복궁에 갔었고 어제는 어저께 也可以. 그저께는 경복궁에 갔었고 어제는 롯데월드를 갔었어요. 롯데월드는 乐天世界很有意思的游乐场，有的玩的地方. 저도 전에 롯데월드에 갔었는데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저도 전에 이전 롯데월드에 갔었는데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老师说，韩国人的口气，你们跟老师一起说吧。주말잘지냈어요？네，부모님께서저를만나러오셨어요。그래서함께놀러갔어요。어디로놀러갔어요？그저께는경복궁에갔었고，어제는롯데월드를갔었어요。저도전에롯데월드에갔었는데사람이엄청많았어요。엄청非常的意思。那我们继续看一下，저를만나러오셨어요，만나러。那第一个语法呢，으러가다오다다니다，가다오다다니다，就是去，表示去来某一个地方做某事情，就是러后面有目的性的动词。还有다니다是什么呀？다니다是做某事经常做，经常做这个去来。去来这样的意思，他也答经常去，还有回来的意思。那看我们比如说吧，밥을먹으러식당에가요，밥을먹으러식당에가요，要吃饭去食堂吃饭，먹으러就是目的，밥먹으러목적나의목적。밥을 먹으러 식당에 가요. 돈을 바꾸러 은행에 가요. 돈을 바꾸러. 我的目的. 去银行. 为什么? 我的目的啊. 돈을 바꾸러. 要换钱. 돈을 바꾸러. 한국어를 배우러 어학당에 다녀요. 어학당에 다녀요. 为什么? 要努力，要学习韩语这样的目的，就是了这个呢，为了什么什么，我的目的的意思，什么什么目的的意思。밥을먹으러，돈을바꾸러，한국어를배우러。那各位老师记住，밥을먹으러식당에가요，밥을먹으러식당에가요。那我们那个经常你们经常喝茶를마시러。차를 마시러 카페에 가요. 카페, 카페이팅. 차를 마시러 카페에 가요. 카페에 가요. 차를 마시러 카페에 가요.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요. 저야. 돈을 바꾸러 은행에 가요. 돈을 바꾸러 은행에 가요. 치료를 하러 병원에 가요. 치료, 병원, 의원. 치료를 하러 병원에 가요. 我的目的是治疗啊，치료를하러병원에가요。所以写了，한국어를배우러어학당에다녀요，중국어를배우러중국어학원에다녀요，영어를배우러
영어 학원에 다녀요. 축구를 배우러 체육관에 다녀. 체육관에 다녀요. 就是这样练习就可以。 还有我们练习吧。 서점, 书店, 책, 书, 사다, 가다. 那这个怎么 서점에 책을 사러 가다. 책을 사러 서점에 가다. 也可以,或者 서점 前面写也可以. 책을 사러 서점에 가다. 서점에 책을 사러 가다. 也可以. 那 민주 만나다 오다. 这个句子. 민주를 만나러 오다. 민주를 만나러. 目的. 我的目的是见他. 나는 민주를 만나러 오다. 여름방학, 暑假, 친구와 놀다, 가다. 这个怎么说? 여름방학에 친구와 놀러, 가다. 러就是目的,我的目的. 那 여름방학是暑假. 那 겨울방학呢? 겨울방학. 겨울방학说,怎么说呀? 한假. 겨울방학, 한假. 아, 하여, 위바, 얼, 니은데, 은데, 는데. 저거 요대 후자, 이스 헌多. 나, 오면, 만만的 칸바. 저도 어제 롯데월드에 갔었는데,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엄청, 就是, 太多的感觉. 엄청. 说的时候, 엄청 많았어요. 这样的口气. 아, 好. 나, 오면, 칸那个, 는데. 는데,就是, 第一个意思是意思就是说事实就是前面那个前面的文章的事实后面然后后面呢补充说明就是这样比如说민주는 노래를 잘 부른다 本来是 부른다 노래를 잘 부른다 정말 잘 부른대. 그런데 정말 잘 부른다. 就是补充说明这个. 민주는 노래를 부르는데 정말 잘 부른다. 补充说明. 민주는 노래를 부르는데 정말 잘 부른다. 우리 반은 학생이 20명. 20명 있는데 20명 있다. 20명 있다. 本来是这样. 그중 남학생이 더 많다. 그중 남학생이 더 많다. 就是这个呢前面的前面这个文章的补充说明 20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남학생이 더 많다. 제가 민주는 노래를 부르는데 정말 잘 부른다. 위웨이는 영어를 잘하는데 정말 유창하게 잘한다. 就是会说英语说得非常流利就是这样的意思前面说补充说 우리 반은 학생이 20명이 있는데 그중 남학생이 더 많다 那这样 우리 반은 학생이 20명이 있는데 그중 여학생이 더 적다 也可以 여학생 女学生很少 여학생이 더 적다 也可以这样的表示 第一个第二个呢就是前面还有后面这个提示下文提示一般的环境就是后面的意思就是前面是情况这样的状况的意思那比如说 날씨가 추운데 옷을 더 입고 가요 옷을 더 입으세요 옷을 더 입고 가요 为什么?什么情况?什么情况发生? 날씨가 추운데, 因为天气很冷,所以,穿得多吧? 옷을 더 입고 가요. 就是情况,前面是情况,状况. 还有这个,先看, 중국에서 왔는데 많이 피곤하지요. 많이 피곤하지요. 很累,很累. 为什么? 중국에서 와서, 중국에서,什么状况啊? 为什么? 중국에서 와서 중국에서 왔는데 많이 피곤하지요. 중국에서 왔는데 많이 피곤하지요. 위웨이